형 이렇게 가성 되세요? 가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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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나씩 켜놓고 먹어. 언니한테 이상한 거였어. 언니가 자기 먹방 할 때 질문 시켜놓고 자기가 먹거든요. 가성 되세요? 여기서 그냥 그대 이렇게 그냥 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엉덩이 왜 저러는 거야?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왜 깨는 거야? 저도 몰랐어요. 자, 됐어요. 자, 이제부터 누려봅시다. 와. 이쪽 주시죠. 어이, 뭐야? 뭐야? 뭐야, 이게? 여기다 꽂아주세요. 어이. 아. 여기다 꽂아주세요. 이게 원래 와인잔인데. 아~ 요즘 우리 저기 젊은 세대들이 어머. 요즘 캠핑 가면. 어이, 신이시여. 어, 신박하다. 신기합니다, 이거. 자, 신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이거 좀 낭만 있었어요. 아유, 뭐 올려야지. 가볍게 사치로 한번 갈까요? 아유, 좋다. 아유. 아유. 완전 너무 좋아요, 근데. 살살 굽고 계세요. 이제 사치부터 갈게요. 네. 형,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한테?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 지금 어. 빨리 아, 노래 얘기한다, 노래 얘기한다. 노래 얘기한다, 이제 한다. 뭐 배우고 싶은 거 있어요, 저한테? 고음을 내고 싶어요. 고음은? 고음이 한 번에 되나? 힘을 살짝만 줘요. 아, 오히려? 네. 왜죠? 배에 딱 힘주고 불러야 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 세게 목이 접지가 되면은 목이 상하거든요. 아. 고무 호스 있잖아요. 네. 그것도 너무 세게 누르면은 갈라지잖아요. 뭐야? 그렇죠. 갑자기? 살짝만 누르면은 이제 아... 압이 똑같은데 멀리 뻗는 것처럼 혀 모양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와, 오히려 힘을 빼고. 네, 힘 빼고 연습하는 거 되게 많아요. 아니, 언니! 이거는 제가 자체 제작한 거예요. 어떻게 소치가 된 건지 갑자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 저는 제가 봐도 쓸데없는 기교가 많아요. 그거 안 하면 근데 불안한 거예요. 저 보고 느낀 게 있어요. 형이 여유만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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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각내도 맛있다. 조각내도 맛있어. 전 세계에서 상추 제일 맛있겠네. 와,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정말 포식한다. 이거 먹고. 아유, 뭐 이거 가지고. 진짜. 와, 너무 맛있네. 수업하러 갔다가. 아, 그래서. 그거를 기교를 안 부리면 불안해요. 잘한다. 송송호 잘한다. 상추만 계속 나왔는데. 아니, 상추. 아니, 상추를 진짜 상추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상추의 신. 상추의 신. 근데 고기, 이게 고기 질이 진짜 좋은 거 같아. 진짜 맛있네. 고기 질이 너무 좋은 거 같아. 고기 파랑새. 근데 진짜 맛있게 먹는다. 와구와구 먹어야 돼, 와구와구. 저렇게 먹고 자면 한 일주일 자지 않아요? 한 계절 자지, 한 계절. 어마어마하게 드시더라고요. 와, 와. 와, 다 먹었어. 상추의 신 같았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너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안심은 원래 칼로 해. 이거 우리면 발길질 당했어. 700m니까 200m까지는 네. 떨어지지. 맞아, 날아갈 수 있어. 아우. 그 고음이 약하대 손실장이. 아 한다 다시 노래 얘기한다. 형 이렇게 가성 되세요? 가성. 뭐 하면 시켜놓고. 언니한테 이상한 거 배웠어. 이 언니가 자기 먹방 할 때 질문 시켜놓고 자기가 먹거든요. 가성 되세요? 너무 맛있는데? 그렇지? 사랑인가 봐 이거를 원래 오리지널 버전하고 트롯 버전하고 한 소절만 해준다면? 원래는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이 정도면은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형 그렇게 하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민석 씨는 오늘 할 마음은 없는 것 같은데요. 할 때 고음. 대신 형은 이제 이어주는 거죠, 그. 아, 가성 쪽 말고. 발성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부르고 싶은 노래 뭐 있으세요? 김수희 선배님의 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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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되게 높잖아요. 여자 선배님 노래기도 하고. 노래가 너무 좋잖아요. 많이 어려운데. 그대 앞에만 서며 나는 왜 작아지는가. 안 듣고 와 하시는데? 안 듣고 와 하셔. 내 역할은 푸드거든요. 고기 잘 구워줘서 와. 나는 푸드. 일단은 노래 형이 미는 습관이 있거든요. 민다. 그치 그치 그치. 아, 맞아 이렇게 소리를. 민다는 게 뭐야? 그대. 아 뒤로 밀리네. 근데 여기서 그냥 그대 이렇게 그냥 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대 그대 그대. 앞에만 서면 뭐 이런 그대 앞에만 서면 음이 낮아지면은 생각으로 힘을 많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아. 음이 높아지면은 좀 더 형이 세게 내주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면은 훨씬 자연스럽게 들릴 것 같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엉덩이 왜 저러는 거야?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듣고 싶은 노래 없어요? 좋아하시는 노래 중에? 박재범 거기서 짧게 불렀던 거 그거 나 이거 할 때 너무 반했잖아. Even your emotions are an echo in so much space. 우와 Isn't she lovely, made from love? 오, 잘한다. 모든 신들을 깨우잖아. 안 듣고 있는데요? 왜요? 아예 안 듣고 계신데. 그 비싼 갑오징어 들어갑니다. 뭐야?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맛있겠다. 각 지역의 특산품들 제일 맛있는 것만 공수해 놓고 재료가 너무 좋아. 그냥 오징어도 있는데 귀한 우리 민석 씨잖아요. 그래서 갑오징어를 줘. 파스타다. 어? 파스타? 남들 거기다 여기다 좀 아니 소면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어머 어머 어머
아, 냄새 올라오는 거 장난 아니지. 아니, 파스타 처음이야. 아, 이거 너무 맛있다. 아, 맛있어. 맛있어. 오징어에다가. 오! 내가 하는데 너무 맛있어. 엄청난데. 파스타랑 같이 먹어봐. 네. 완전히 달라. 파스타랑도 잘 어울리는구나. 잘 어울려. 그리고 재밌지? 맛있어. 네. 보통은 우동면하고 오징어 볶음을 같이 생각하는데 아, 이렇게 먹으면 처음인 것 같아. 아, 오늘 진짜 요리가 잘 된다. 손님이 좋아서 그런가 봐. 아, 원래 아, 너무 손님이 좋아서 그런가 봐. 너무 잘하시니까 원래. 아, 너무 좋지 않아? 이 우주에 우리만 있어. 다 잠들었어 지금. 없어. 그 말 너무 멋있다. 우리 셋만 딱 깨어 있어. 이 우주에 우리만 있어. 이럴 때 딱 뭐 떠오르는 뭐 노래라면 해발 700m에서 아침이 되면 아, 이거 유 난 잠에서 깨어 다시 보내고 난 후 아파 눈물 흘리겠지 유 비가 오는 거리에 혼자 버려진 채로 서 있는 널 생각해 그러네요 700m에서 왔니 혼자 있는 밤이면 네가 잠이 들던 자리에 슬피 오는 나의 눈물로 모두 젖어들 거야 와, 이거는 박수를 아, 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때려먹고 이런 고음이 나오냐 아니 이유라는 이 멋진 노래를 아, 나는 막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근데 너무 내 나이 되면 정서가 막 메마르거든 맨날 네, 제가 그 정서를 건드리는 찾아줬어 아... 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기다려 또, 마지막 아 또 네. 있어? 그 대구의 유명한 이쪽 의성 마늘 있잖아 네. 마늘 듬뿍 넣은 갈비찜 있어 아~ 여기 대구에서 아~ 이걸로 홈런 쳐줄게 아, 아 이건 또 아 요거는 대구식 대구식 매운 갈비찜 너무 많이 했나? 어 조금 대구식은 마늘을 많이 넣어 아, 우와 진짜 이 마늘 네, 엄청 많이 넣으셨는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였어요. 양희은 선생님, 배 선생님 양희은 선생님 좋아하지? 아... 그분의 동생 양희경 선생님, 아... 양희은 선생님의 된장인데 짜지 않고 맛있어. 어, 이 된장찌개도 너무 맛있고. 이 두부가 왜요? 오늘 상주에서 유명한 두부 신이 만든 거야. 아, 벌써 냄새도 너무 좋다. 너무 좋죠. 이제 올라옵니다, 된장 냄새. 진짜 끊기질 않아. 아, 노래가 끊기질 않으니까. 아, 왜? 와, 대박이다. 아이고, 내가 시집갈 때 쓰라고 6인데. 오늘 정말 신한테 바칩니다. 아, 아니에요. 진짜. 두 귀한 거. 아주. 이제 앉아서 이제 네. 하이라이트. 아니,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진짜로? 나는 김광석 노래 너무 좋아해. 저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아. 너무 그것도 잠깐 아니 아니 여기서 진짜 락도 돼? 락도? 락이 사랑했지만 저렇게 힘 안 드리고 그대를 사랑했지만 웃으면서 그 고음을 어, 너무 좋았겠다 와, 진짜 아, 정말 그냥 우리 너무 영광스러운 날이었어 진짜 아우 정말 나는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 아, 잊어야 잊어야 한다는 어머 뭐 자동이다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아직도 남아있는 너의 향기 내 텅 빈 방 안에 가득한데 지나간 시간은
추억 속에 묻히면 그만인 것에 나는 왜 이렇게 긴긴 밤을 또 잊지 못해 세울까 하얗게 밝아온 유리창에 썼다 지운다 널 사랑해 어머 지금 앞에서 된장찌개 끄는데 내 가슴이 끓어 된장찌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먹을 때가 됐거든요 어 진짜 진짜 역시 고음의 신 와 짐벌스 진짜 인지 고음의 신 이제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 완성이 됐어요 노래가 양혜경 선생님 된장 와 이거 진짜 시원하다 아 어쩜 된장 쪽이 이렇게 맛있냐 어색한 침묵들도 너와 난 어떤 평범한 얘기 이거 너무 맛있겠다 가끔은 이렇게 진짜 너무 맛있는데 근데 갈비찜 진짜 맛있었어 아, 근데 진짜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 아. 자 우리 마무리를 된장찌개로 아. 고음의 신 오늘 진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능의 신 감사합니다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노래의 신 감사합니다 아우 진짜 매니저의 신 매니저의 신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합시다